야생멧돼지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오염 지역이 포천까지 확대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천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천 양돈 밀집 사육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멧돼지 차단 광역 울타리 설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해당 발생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사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방역 일선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시군들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주, 연천, 그다음에 김포, 강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 지역에서 발생 시 자체 모든 돼지를 저희가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초토화 작전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방역 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정말 공무원들이 거의 초인적 노력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정세균 총리는 광역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무더위와 비가 이어지는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광역 울타리의 출입문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교대도 해가면서 또 자치체와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에 성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는 최근 ASF 멧돼지 발생이 잦은 포천 보장산 일대에 2차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면서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